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연입니다. 지난달 말에 전라북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반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오랜 수건이 해결되는 거였고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달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절차를 밟으면서 아마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전라북도도 공항을 드디어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과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북대학교 박대식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 쪽을 대표해서요. 김순원 전주 상공회의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 쪽에서 이 문제를 짚어주실 분이신데요.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이 공항 문제가 드디어 오랜 이 과정 끝에 드디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도민들께서 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여기 반영됐던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지사님 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대규모 SOC 사업들은 예를 들면 이제 공항이나 철도나 도로 이런 대규모 SOC 사업들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가 예산 확보도 할 수 있고 예. 실제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새만금 공항 추진을 위한 단초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새만금 사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필요성을 정확히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5차 계획이 나왔는데 기존의 공항 정책에 비교해 보면 크게 어떤 차이점과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제5차 계획을 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변의 이제 항공 여건의 변화, 네. 또 국내 상황 등을 이제 고려해서 항공 수요를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해서 공항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됐다. 이제 이런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예. 여러 가지 항공 상황의 변화가 로우코스트 캐리어, 이제 LCC라고 하는데요. 예. 소위 이제 저가 항공 비행이 많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일본이나 중국의 여러 가지 항공 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국토 정부 차원에서도 이 국내 여러 가지 공항들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예.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했는데 그중에 핵심은 이 항공 수요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예. 공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공항의 필요성들을 좀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수요를 좀 대중적으로 좀 확산시킨다 이런 개념들이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군요. 예예. 예. 그 김순원 사무처장님, 예. 그 동안 공항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의 경제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뭐 그런 예.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공인들에게 공항은 어떻게 보면 피와 같은 그런 예.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사실 그 기업 유치나 투자에 있어서 공항이 없는 그런 걸 상상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죠. 기업인들에게는 힘든 예. 부분이 있어요. 저희 상공회의소가 매년 그 기업 애로 현안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약 한 30% 정도의 기업들이 공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 예. 이렇게 응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출입업을 주 업으로 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바이어 상담이나 투자 상담 시 공항 때문에 애로를 겪었다. 이렇게 예. 응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장 증설에도 사실 또 공항이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심지어 그 어떤 다국적 기업 CEO는
인천공항에서 전주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느냐, 예. 장기적으로는 기업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 새만금 지역에 많은 MOU도 하고 투자 협정도 했지만 사실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잖아요. 예. 저는 그 배경에 그 공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우리 그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영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상공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의 기업 활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기업들하고 투자 상담을 해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공항 개발이냐 이런 데 질문들인데 예, 예, 예.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영 교수님, 관광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관광 쪽에서도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에 있어서 공항은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공항이 없으면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 지역이 무슨 요즘 관광의 트렌드는 도시 트렌드입니다. 도시 관광이 주로 이러는데 모험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리 관광지가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 관광객들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이 정부 정책이나 세계적 흐름을 봐도 마이스 관광이나 또는 의료 관광이나 예. 이런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데는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고부가 가치 관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기획된 관광 또 저희가 이 관광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자, 박태식 교수님 네. 그동안 전라북도의 공항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수요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계속 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도가 바뀐 걸 보면 어떤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우리 정부가 그 예. 공항 건설에 관한 입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전반적으로는 너무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의 재정 집행, 그중에 사회 간접 자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요에 부응해주는 그 경기 순응적 입장이 있고 예. 잘못된 지역을 잘 되기 위해서 촉진시키는 그런 경기 대책적인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경기 순응적 측면에 너무 그 몰두했다, 너무 치중되었다 하는 예.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공항, 즉 항공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소득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일단 소득 수준만 좀 중점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일본이 국토 면적이 우리보다 3.8배가 넓습니다. 인구는 2.58배입니다. 그런데 1인당 GDP는 우리봐도 1.14배. 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경제가 좀 후퇴해가지고 두 번의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와 일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항은 일본이 82개, 네. 우리나라는 15개에서 5.5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인구, 소득 같은 걸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 아마 한 3.3배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이 싸죠. 일본이 그러니까. 5.5배나 많다. 네. 이런 면에서 우리 항공 수요에 대한 공급은 좀 부족한 형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더구나 또 이런 것들은 그 소득순이 낮을 때 소득, 일정한 소득순이 올라오면 갑자기 그 수요가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1980년대 초까지는 자동차 수요가 거의 없었지만 예. 80년대 중반 후반에 이르러서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토대를 아주 굳건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정 소득순이 이르면 수요가 증가한다. 예. 그러고 있고 저는 결정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이 바꿔진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시진핑 수석과 합의한 한중 경협에 관한 논의가 아마 결정적인 어떤 터닝포인트가 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군산공항이 단일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공항의 항공 수요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가끔 이제 제주도를 가는데 뭐 학회도 있고 그래서 한 3주 전 아니면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많고 수요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그 정부의 입장을 좀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태식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국제 공항 수요에 대한 이 경제학적 관점 또 이제 이 정부의 수요 추정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사님께서 보시면 전라북도 그동안 이제 여러 세계 대회들을 유치했었지 않습니까? 태권도 대회도 유치했고
또 익산 백제 유적이 유네스코 등록도 되고 이런 이제 이 외부적인 환경들도 실제로 이렇게 공항 건설의 수요로 좀 반응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년에 이제 저희 전북도에서 도민들과 합심해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 개최되는 이제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랄지 예. 또 2015년에 그 작년에 이제 이룩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한 바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2023년 예.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세계 대회 유치를 통해서 이제 국제 항공 수요가 또 확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만금 내부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제 대기업 유치 또 혁신 도시도 상당히 이전이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정착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혁신 도시의 그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국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이제 2004년도에 그 김제공항 건설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때 상당히 그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중에 하나는 항공 수요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 건설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유치했을 뿐만 아니고 새만금 내부 개발도 본격화돼서 이제 앞으로 이 항공 수요도 조금 전에 그 박태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항공 수요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용역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2030년 정도 되면 전북권의 항공 수요는 402만 명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가 넘어서면 예. 항공 수요가 300만 명 정도 넘어서면 공항 건설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항공 수요는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공 수요 변화하고 더불어서 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작년에 또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저희 도민들과 또 전북도청 또 도내 정치권들이 합심을 해서 노력한 결과 이런 충분한 새만금 그 공항 건설의 어떤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전라북도가 신공항 추진을 위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그 성과를 이제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신공항이 지역에 미칠 기대 효과 같은 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지사님 우선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 방금 이제 여러 개 새만금 얘기도 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개발 계획들 속에서도 공항은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이제 새만금 용지의 전체적인 예. 그 개발 계획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새만금 그 용지의 그 개발 계획의 변화와 연계해서 아주 공항 개발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초에 새만금 부지 활용 계획이 원래는 이제 농업 용지가 70%, 그렇죠. 산업 용지가 30%, 그래서 7대 3이었다가 과거 정부에서 이 반대로 그 산업 용지를 70% 그리고 농업 용지를 30%로 이제 변화를 하는 정부 계획의 변화가 있었고 또 이런 새만금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인구 유입이 약 75만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그 인구 유입뿐만 아니고 이제 뭐 작년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한중 간의 이제 경제 협력 단지 그 조성이라든지 또 혁신 도시에 이제 농촌이나 농생명 관련 기관이 이제 집적되고 있고 또 국가 식품 클러스터 예. 또 민간 육종 단지 조성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뿐만 아니고 이제 탄소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생명 그 산업 단지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결국 그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제 활발히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새만금에 대한 그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이나 도 전체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는 공항 개발이 반드시 필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자체가 도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철도도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공항하고 연계돼서 접근성들이 이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예. 공항이 없게 되면 이런 기존에 있는 인프라하고 연계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또 활용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아주 이 예. 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새만금을 비롯한 개발 계획들이 사실은 전라북도의 그동안의 침체를 좀 이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환기에 공항 건설이 아주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이제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최 교수님, 그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관광적인 측면에서 잠깐 이제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이런 공항이 건설되게 되면 이런 게 수요가 늘고 실제로 관광 효과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런 전문적인 성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네. 예.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중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공항 건설, 예. 그다음에 또 항공 수송 동향에 관한 수요자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항은 399개입니다. 400개가 되거든요. 예. 이 공항을 2030년까지 모두 2,000개를 만들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 이제 2013년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를 구축한다. 이게 뭐냐면 해상과 육상을 예. 통한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남아시아 쪽으로 유럽을 연결하고 예. 중국의 남부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해서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항공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항 건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아까 앞서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 2, 3종 공항이 80여 개가 되고요. 기타 공항까지 한 100여 개가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락 일본은 4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옛날부터 공항 항공교통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좀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일본은 공항을 국민들의 복지, 여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해에 15년 현재에 우리 전체 국내 외국인의 항공 수요가 거의 9천만 명이 넘어섰고 네. 내년이면 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항공 수요를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보면 군산공항을 통해서 그간의 국제 운송을 한 여객 수는 80여만 명에 지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만금 공항이 만들어지면 2시간 반 이내에 중국과 일본 단거리에 수억 명의 우리 배후 시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을 비롯한 산업적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일본의 항공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춰지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예. 실제로 이렇게 이 관광 프로그램들 중에 저희가 이제 전 세계도 띄우고 이런 기획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렇군요. 자, 공항의 이제 관광적인 측면 보셨는데 그 아까 김수원 사무처장님께서도 네. 경제인들의 이 요구를 그동안의 상내 수건 사업에 대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사실 그 공항이 없어서 겪는 애로를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항공으로 수송하는 물동량이 연평균 6%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산업이라든지 또 전략 산업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 효과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 일본만 하더라도 국제공항이 26개나 됩니다. 그리고 네. 유럽이나 중국의 주요 도시 다 공항 다 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입지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논의뿐만 아니라 예. 우리 그 지자체나 우리 상공인들, 도민들 모두 힘을 합쳐서 공항 건설이 최대한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공항 문제를 이 토론 주제랑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주공항에 그 홍지우 지사장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공항이 만들어지는 게 단순하게 관광이나 산업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 또는 이제 지역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전라북도에 공항이 만들어진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공항이 들어오면 그 MRO 항공정비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예. 점검하고 뭐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그 많이 예. 그 향상이 되는데 그런 발전하는데 그게 한 시설비 한 400배 이상 증가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다가 또 하나 여러분 비행기 타셔서 아시지만 또 기내식이 또 많지 않습니까? 캐터링. 예.
그다음에는 이제 운항 관련 지상 업무 공항 여러 가지 있죠. 석유화학 관련 산업, 호텔 및 숙박업, 관광업, 예. 교통 운수업, 여가 산업. 그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또 기금 운용 본부가 전라북도에 이전하면 세계에 맞는 자금을 가진 사람들을 또 쉽게 말하면 전주 예. 투자자 예. 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분석가들, 어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겨우 뭐 자가용 비행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공항이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고, 더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심리적으로 이 저기 움직임, 교통에 대한 기본 축이 있습니다. 예를 남원의 예를 들면 남원 사람들이 과거에 서울 갈 때는 전부 전주를 통해서 갔는데 지금은 대중교통 수단은 전주를 통해서 가지만 또 일부는 저쪽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통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교통 환경이 변하면 그 움직임의 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도로의 도시 계획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게 다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가 엄청 많아지고 그것을 이제 교통 기본 축에 따른 이제 뭐 일종의 거점 효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생김에 따라서 이런 산업 구조 특히 고가의 상품 또 고부가가치의 산업들을 유치하기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더구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시 중에 유일하게 전국 평균 이상의 문화자산을 가진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관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더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공항이 그냥 단순하게 공항 하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바꾼다는 건데 관광 쪽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물론이죠. 예. 사실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 토론에도 말씀드린 유목민 예. 생활을 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제가 타이완을 갈 일이 있어서 학생들과 비행시간이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돌아오는 날 마침 우리 지역의 그 공항과 인천공항과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가 파업을 해서 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이제 만약에 저희 지역에 그런 공항이 있으면 그런 불편함 없이 그 시간, 2시간 반이면 돌아오고 가서 바로 관광 활동이나 또는 뭐 컨벤션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공항의 어떤 효과 그리고 공항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한번 짚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항 입지 조건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전북권 신공항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나온 걸 보면 새만금 신공항 이렇게 이 특정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고 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동안에 이제 전북권 공항 건설을 위해서 1996년부터 한 20년간 예. 저희 이제 전북에서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제공항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군산공항 이제 국제선 취항 이런 걸 예. 위해서 이제 전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 여러 가지 항공 수요 부족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군 측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려움 문제 때문에 반대가 좀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국책 사업인 이제 새만금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제 SOC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항 입지 문제는 지금 이제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예.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와 입지 그리고 규모, 사업 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한다. 예. 그래서 이제 새만금 지역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공항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종합계획 안에 현재 운영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되 새만금 지역 공항 개발 추진 상황에 따라 장내 활용 계획을 검토한다. 장내 활용 계획을 검토한다 한다는 것이 이제 군산공항이고요. 예. 김제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계획 안에 새만금 지역 공항 개발 추진과 연계하여 예. 타 공공사업의 전환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공항이나 이제 김제공항 문제는 새만금 이제 신공항 건설 추진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제 검토가 될 것이고요. 예. 핵심이 이제 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나 입지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반영이 됐고 네.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예산이 이제 8억이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 이제 용역이 착수가 되면 용역 수용 과정에서 여러 공항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공항 입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군산공항은 연계 활용, 그다음에 예. 김제공항은 일단 배제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현재는 이제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나 새만금 지역이 굉장히 크고 넓은 지역이어서 공항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이제 부안 쪽이냐, 군산 쪽이냐, 김제 쪽이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고민해야 될 게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에서 또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이 문제도 저희가 한번 이 각각의 전문 분야 속에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 혹시 입지 조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예, 한번. 네, 제가 뭐 공항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입지는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죠. 일반적인 예, 뭐 산업 예. 입지론을 할 수 있으니까. 전라북도가 고려하고 있는 3대 입지 조건이 그 뭐 공표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 공항 건설에 대한 민원이 없어야 된다. 둘째, 예. 이용자들의 접근 용이성. 세 번째, 사업비 절감. 이런 뭐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신공항의 개발 후지가 단순히 이렇지 항공 수요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 맞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더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계획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 지역 이 전라북도 주민들이 뜻을 좀 모아서. 예. 여러 가지 잡음이 나지 않도록 이 의견을 모으는 것과 그다음에 또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가장 비정치적인 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게 워낙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런 면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예. 뭐 그동안 쭉 아시다시피 충청권에서 반대 또 전남 광주권에서의 또 방해 최근에는 또 대전 충남권에서 뭐 저 서해안 쪽에도 공항을 세우겠다고 움직임이 좀 약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선 시장님께서도 입지에 대해서는 경제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현재 그 산업 구조나 분포를 보면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의 산업 생산의 한 80% 이상이 집적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은 이들 지역과 적어도 1시간 이내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또 그런 입지를 가진 지역이 돼야 우리가 공항을 유치를 하는 그 큰 목적 중 하나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도 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우선 좀 선결해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경제인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이용보다도 예, 수출입을 네. 할 수 있는 물건을 빨리 실어 나르고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예. 수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 예, 요즘에는 공항, 예. 국제공항 기능이 그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부각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 지역이 어떤 잘 살 수 있는 모멘텀이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접근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나 이제 또 관광 쪽에서도 보면 또 사람의 이동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또 입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예. 일본이 나리타 공항을 1978년도에 만들 때요. 예. 토지 매입을 한 이후에 원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아주 고생 많이 했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두 번째 하나는 우리 이 서남해안권의 새만금 공항은 허브 공항은 아니더라도 대중국 거점 공항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도 우리가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 기관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이 이 경북권역, 대구 경북권역 연결되는 현재 이 새만금이 적절한 위치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위치가 군산이냐 김제냐 어느 행정구역에 들어가느냐는 것은 예. 저는 아주 소소한 문제라 생각하고 미래 비전을 봤을 때는 보다 큰 이름, 네이밍에 가진 공항으로 가야 예. 좀 더 우리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부산 이렇게 이번에 공항이 중장기에 반영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지난달 1월 28일에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2월 말경에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금년부터 내년 초 정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017년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공항 건설은 2020년에서 2023년 정도면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희망적인 출발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한참 많이 앞으로 기다려야 되겠군요. 2023년 정도가 이제 완공 시기다 이렇게 보면. 예, 빨리 완공되면 저희가 이 세계대회 같은 데 전 세계도 뛰고 이런 그런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군요. 아까 이제 박태식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비정치적인 이슈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사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인근 지역들의 견제를 걱정하셨어요. 예. 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대표적인 사례로 그, 우리 김제공항하고 예. 무안공항하고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그런 차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데, 당초에 그 당시에 김제공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무안공항보다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예. 근데 김제공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지역 대학,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고, 무안공항은 일사천리를 밀고 가서 무안공항이 예. 더 훨씬 더 큰 공항을 정말 순조롭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데가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죠. 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이나 계획이라는 것은 그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미니맥스, 미니멈도 볼 수 있고 맥시멈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맥시멈 갖고 주장을 하는데 예. 판단하는 사람 미니멈으로 가버리면 엇갈리고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축을 바꿔놓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역시 최고 의사결정인 정치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전라북도가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 공항의 어떤 그 순수한 측면에서의 어떤 필요한 요건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아까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지역의 어떤 공항 건설에 대한 그 건설에 대한 집적된 의지하고 예. 그걸 토대로 한 정치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사님 이 문제는 전라북도가 잘 해왔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그래서 국제 이 지방공항들을 좀 이렇게 이 적절히 좀 제어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충남, 광주 이쪽에서도 전라북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쪽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그 지금 이제 충북이나 전남에서 그 예. 여러 가지 그 항공 수요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뺏기지 않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전북 지역의 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쪽의 항공 수요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일부 인원이 있을 수는 있죠. 예. 이거 통계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 전북 지역의 항공 수요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 그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예, 예, 예. 2009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이 전북 지역의 국제선 항공 수요가 인천공항 이용이 약 86% 정도, 청주공항 이용이 3% 정도고 무안공항 이용이 한 0.5% 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쪽 그 이용 비율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인천공항과 관련해서 또 이 어떤 이쪽에 국제공항을 전북에다 만들면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발전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인천공항은 이제 중추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4조 9천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런 이제 국제공항, 대규모 국제공항을 이제 이렇게 건설을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이제 허브공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그 허브공항 인접 지역에도 국제공항이 활성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영국의 그 허브 공항이 뭐 히드로 공항입니다만은 이 버밍햄이 이제 인접 국제 공항인데 한 전부 다 그 1시간 반 이내 거리에 다 있거든요. 뭐 예. 독일의 이제 허브 공항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인데 슈투트가르트 공항이 이제 뭐 181km 내에 있다든지 예. 미국 같으면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허브 공항인데 산호세 공항이 한 35km 예. 이렇게 이제 있죠. 주변에 예. 있는 예. 공항들이 다 그 국제 공항에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발전한다고 해서 어떤 전북의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그게 크게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 그 충남이나 충북이나 또 광주나 무안공항이나 이런 공항들하고 별개로 전북만의 공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이렇게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예, 해서 예. 공항 운영 시스템이 미국에서 먼저 출발한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공항이 허브 공항이 되더라도 우리가 부거점 공항으로서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위치가 물론 뭐 서해안이 다 동일하긴 합니다만 중국의 북경, 텐진 또는 뭐 상하이 이런 쪽은 전부 비행 거리가 2시간 이내에 거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부거점 공항의 역할을 하면서도 예. 단거리의 거점 공항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지금 국가에서도 동남권의 허브공항을 또 만든다는 계획을 또 실시한 바,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국가가 이 새만금 지역의 공항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다는 그런 좀 생각의 변화, 예. 이 공항의 우리 새만금 공항의 포지셔닝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한 단계 높여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비행기를 띄운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할 네. 수도 있고 네, 네, 또 네. 저희가 물론 뭐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공항의 입지 문제까지를 살펴보고 또 공항에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제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잘 건설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절차. 아까 박태식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도민적인 합의 또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잘 정리된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산업 생산에 관한 문제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까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장년 노년층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항공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하급수가 올라가고 예, 이런 예. 수요 창출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게 없는데 오히려 이제 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과거에 우리 항공 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남북 대치가 심했던 시대, 지금도 뭐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만은 남북 대치가 심했을 때는 우리가 민간 항공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이 가해졌고 그다음에 또 대형화 추세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가 아니라 소형 경량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공항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예.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산업의 변화가 과거의 1차,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5차 산업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지식과 산업과의 융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로서도 그런 준비로서도 공항이 엄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융복합이라는 건 지식과 상품과 예. 노하우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거의 산업을 보는 시각과 항공산업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의 재정 형편도 좋지 않은데 지역별로 사업의 욕구는 증대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건 예. 정책 판단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에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예. 또 정치권에 또 힘을 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새만금 국제공항에 관한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또는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들을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일재 부사님 먼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여는 것은 정말 지난 20년간 우리 전북도민 200만 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그 안에 사실상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간 추진됐던 사항이 이제 그 희망의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항 문제는 이 전라북도의 발전뿐만 아니고 사실 그 이 공항과 연계된 새만금 지역의 발전, 전북 내 여러 지역의 발전 부분들은 전북 발전과 더 나아가서 국가의 100년 대계와 연계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항 건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도민들과 또 정치권 힘을 합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지역주의를 정말 버려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새만금 공항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태식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공항 건설은 현재 우리 경제 환경에 맞는 그 간접 자본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최소 10년에서 10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장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모든 분야의 분들이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서 이런 논리도 좀 더 개발하고 또 비전도 제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반대론자에게 빌미를 주는 행동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것이 저는 강조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순원 처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 상공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간 균형 개발에 있어서 그 사유 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 예. 이럴 때 과연 방죽을 먼저 파고 물고기를 담을 것이냐 아니면 물고기를 먼저 구하고 방죽을 팔 것이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와 같은 그 사실 그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후자로 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그 공항 개발, 공항 계획이 앞으로 확정이 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아까 부지사님께서 우리 경제 승후 논리도 충분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그 중부권의 다구 지역 개발의 논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좀 큰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이 앞으로 어떤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이 좋은 아이템도 내고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공항은 우리 지역 발전의 심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심장이 잘 뛰면 그 심장에서 분출되는 그 혈류가 예. 우리 모세혈관까지 잘 전달이 돼야 우리 신체가 건강하듯이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나는 효과를 최대한 우리 지역이 발전의 모멘텀으로 하려면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 태세가 돼야 네. 될 것이고 네네. 또 중국 관광 시장이 크고 있으면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노력들이 관광 부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적인 측면,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외래인들을 보는 시각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만 성공적인 공항을 통한 우리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각자의 이 입장과 처지에서 오늘 토론자 네 분이 나오셨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계획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또 크게 기대하는 그런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20년간의 숙원 사업이었고요. 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드디어 전라북도에도 때가 왔다 이런 이제 인식들 느낌들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지금은 많이 어렵고 또 세계적인 경기 불황 또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만 새만금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모습 그리고 새로운 발전된 지역 발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국제건설이 국제공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이 노력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